안녕 성주야. 일단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고 이제 프로 와서도 같은 유니폼 입고 야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기나와에서도 같은 방 쓰면서 서로 이제 야구 얘기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, 서로 잘 해가지고 일본에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. 화이팅. 용민아,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6년이 됐는데 이제는 야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. 우리 이번에 잘 준비해서 꼭 올해는 1군에서 야구하자. 그리고 양치 좀 하자, 용민아. 맨날 자일리톨로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양치 좀 했으면 좋겠다. 항상 고맙다, 친구야. 네. 화이팅! 박용민한테요. 박용민 화이팅! 일단 뭐 처음에 이제 들어온 지가 벌써 6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같이 야구 잘해서 일본 갔으면 좋겠고,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, 이제 양치 부분 뭐 잘 씻는데 어제도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. 양치 잘 더 잘 하겠습니다. 네. 성주도 좀 했으면 좋겠네. 아니, 잘해요, 잘해. 장난입니다. 저는 지금 현재 룸메이트인 태호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태호랑 같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룸메이트를 쓰는데, 그 방에서 생활할 때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되게 잘 자기가 케어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조금 저도 스트레칭도 괜히 더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좋은 부분인 것 같고, 태우도 저랑 같이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잘해서 빨리 일본 갔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동민아, 저한테 좋은 말 해준 것 같아요. 만족합니다. 홍성원 선수한테 도와줄 겁니다. 군 제대하고 와서 별로 안 치는데 같이 훈련하다 보니까 승원이가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귀여워가지고, 승원아 작년부터 형이랑 같이 맨날 공 많이 던지고 볼 봐준다고 고생했는데 마무리 캠프도 같이 못 가게 돼서 아쉬운데, 원래는 같이 왔으니까 좀 더 서로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길 바랄게. 태우 형이 일단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몰랐고, 태우 형이랑 맨날 이제 캐치볼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 많이 공유하고 좀 서로 도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태우 형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, 그래서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홍원 선수한테 우리 벌써 3년 차인데 아직 한 번도 1군 못 올라보고 좀 2군에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, 올해는 같이 잘해서 1군에서 같이 야구했으면 좋겠다. 좀 장난 좀 그만 좀 쳤으면 좋겠어. 무한이가 엉덩이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엉덩이 그것도 좀 살살 때려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많이 아파요. 홍무한 화이팅! 승원이가 우선 같은 3년 차인데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, 저보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저 못지않게 승원이도 저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. 제가 항상 당하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싹 빼고 얘기해서 괘씸한 것 같아요.
제가 엉덩이를 때린다고 하는데 승훈이한테 배운 거고요. 좀 막 계속 귀찮게 건드리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잘 들어줘가지고 저한테 더 장난을 심하게 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는 제이 형이요. 같은 3년 차여가지고 3년 차인데 이제 곧 상무도 가고 얼마 민간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면 좀 고생 좀 하고 장난 좀 쳐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아서 아쉽지만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. 아 제이 형이 좀 저희끼리 먹을 때 N분의 1 하자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돈 좀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잘 산다고 할 순 없는데 뭐 제가 뭐 먼저 말 꺼낸 스타일은 아니고 지금은 잘 사진 않거든요. 무언이 가만히 있죠. 그냥 살 계산할 때 가만히 절대 사지 않고. 아, 한 번 정도 있어요. 고기요. 요성이요. 고성아, 캠프 와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발 중계 마무리 라인업으로 꼭 지켜서 잘 해보자. 넌 지금도 충분히 좋으니 좀 더 노력하다 보면은 1선발 무조건 차지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네 1선발 뺏으려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해. 우리한테 잡히기 싫으면. 알았지? 사랑한다. 권우야? 안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좀 서로 잘하자고 이렇게 같이 잘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. 저는 현원이한테 남기겠습니다. 현원아 요즘 많이 친해져서 좋고 처음 입단할 때 너랑 제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친해져서 장난도 많이 치고 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. 요즘 옆에서 운동하는 거 맨날 지켜보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너랑 나랑 건우랑 이렇게 선발 중계 마무리 이렇게 던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. 파이팅 하자. 사랑한다 서현아. 파이팅. 일단 호성이가 저한테 안 친해질 줄 알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고 일단은 뭐 지금은 친해졌으니까 되게 좋아서 앞으로도 잘 지내고 이제 선발 중계 마무리 같이 새벽에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거 꼭 올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원이한테 한번. 시원아 우리가 너가 먼저 나한테 고등학교 때 연락했었잖아. 그때 근데 너 야철인 줄 알고 부러워했는데 지금 같은 구단에 와서 정말 좋아.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삼성에 대표하는 선수가 되자. 파이팅! 먼저 한 기억은 없는데? 현원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고 친해져서 좀 친하다 생각했는데 같은 팀이라서 다행이고 현원이랑 또 열심히 같이 해서 더 1군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.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니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시훈이 형한테 보내고 시훈이 형 신인 투수들 중에 유일하게 21살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 장난치는 거 잘 받아주고 해서 고맙고 유일하게 왼손잡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빨리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남은 캠프 동안 사고치지 말고 잘 마무리해서 다시 한국 갔으면 좋겠어. 화이팅! 애들의 장난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
동기니까 잘 봐주고 그래도 좋은 말 해줘서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박기우 코치님. 저 시원이인데요. 계시는 동안 많이 배우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건우가 선이야 뭐. 심심하면 넘더라고. 하나, 둘, 셋. 건우야, 너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구나. 근데 좀 우리의 성격까지 바뀌지 않게 해주겠니? 건우야, 너가 말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그래도 분위기 메이커 같은 역할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신인들끼리 더 힘낼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해. 건우야, 유쾌하고 밝아서 너무 좋은데 넌 항상 내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. 고맙다. 건우야, 너가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한데 우리 교정기 끝날 때까지만 딱 친구할까? 그러면 딱 좋겠다. 건우야, 너가 너무